안녕하세요. 마리맘 정원의 마리맘입니다. 어제 비 실컷 오고, 오늘은 해는 없고, 아주 그냥 겨울을 재촉한 아주 바람이 엄청나게 오늘 세게 부는데요. 일하기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자랑하고 싶은 거는요, 이거 보세요. 화분 쪼꾸미에 예쁜 국화. 작년에 삽목으로, 미니 삽목으로 키워가지고 봄에 겨울을 잘 얼동시켜가지고 밭에 큰 화분에 심었다가 오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화분으로 또 옮겼어요. 국화는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굳이 큰 화분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 작년에 한 포트로 씨앗, 이 열매 하나로 얼마나 많은 거를 만들어냈는지, 이거 뭐, 에루살렘 체리, 옥천 앵두, 막, 뭐, 많더라고요, 이름이. 그리고 요 국화도 이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은 밭에 있는 애들을 뽑아가지고 여기다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왜 국화를 한번 사서 그때뿐이고 다음에까지는 이게 잘안 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국화 처음에 이렇게 샀을 때 아주 뭉글뭉글하니 아주 한 송이가 엄청 뭉탱이로 들어있잖아요. 예쁘게. 꽃도 아주 그냥 바글바글하게. 근데 그때 꽃을 다 보시고, 겨울에 이제 월동을 준비할 그 시기가 되면, 베란다 같은 차가운 곳에 좀 추운 곳에 놔둬야 돼요. 그 베란다에 집 안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물을 너무 안 주면 안 되니까 한 번씩 이렇게 물한 번씩 주세요. 그러면 죽은 것 같다가도 봄 되면 싹이 아주 거기 쪽그 화분에서 쪼곡쪼곡 올라오거든요. 그때 이제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분갈이를 한번 하시면 엄청나게 폭풍 성장으로 이게 아주 그냥 한 10배 이상의 거를 볼수 있는데요. 제가 국화 그한번 사가지고 이렇게 진짜 국화꽃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거는 다그 방법으로 했답니다. 여기도 요 국화 엄청 크잖아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삽목 국화였어요. 삽목에서 뿌리 하나가 이렇게 많은 뿌리를 내줘가지고 요렇게 풍성한 국화를 만들었고요. 국화, 여기 쑥부쟁이는 맨날 봐도 이뻐. 한들한들. 코스모스 한들한들. 국화 또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저에게는 노란 국화, 핑크 국화.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흰색 국화 쪼꼬미 하나를 드렸는데요. 이거 분명히 꽃 달고 그렇게 왔어요. 저희 집에 올 때. 꽃을 달고 왔고, 이렇게 이거가 이제 흰색 국화인데, 꽃을 달고 왔는데 저는 그 꽃을 보기 위한 게 아니라 국화를 내년을 위해서 그냥 싹둑싹둑 저기 잘라가지고 이렇게 삽목을 해놨어요. 근데 삽목이 뿌리 내려가지고 벌써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맺혀 있잖아요. 그 예쁜 상태로 놔두지 않고 저는 이렇게 아주 그냥 제가 마음대로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삽목을 해놓고 여기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꽃은 내년에 볼 거야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못 됐어요, 식물 마음이. 근데 이렇게 놔둬가지고 뿌리가 이제 겨울에 지금부터 일찍 해놓으니까 뿌리가 다 내렸어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뿌리가 다 내렸는데 이거를 그냥 놔둘 게 아니라 핀셋으로 조심조심 이렇게 곁가지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요런 거를 이렇게 똑똑 따버리세요. 그래가지고 목대 하나를 좀, 목대 하나가 바로 설수 있게. 이렇게. 여기가 복잡한 대로 그대로 다 놔두게 되면 바람도 안 통하죠. 국화가 겨울에는 잠을 자는데, 잠잘 때도 힘들죠. 그래, 물을 주면서 물 통풍이 안 되니까 썩어서 그 다음에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꽃을 볼수 없지요. 그러니까 저처럼, 저는 매년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계속 국화를 늘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네들도 분명히 지금 꽃을 활짝 피웠어야 될 애들인데 제가 오자마자 꽃대를 꽃댕강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온 이 꽃대들이에요. 딱 싹둑 잘라버리고 하나하나 삽목으로 꽂아놨는데 이제 그 삽목에서도 뿌리가 내려서 이렇게 꽃이 됐어. 내년에는 또 엄청난
그 국화 양이 늘어나겠죠. 근데 제가 이 색깔이 집에 없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있더라고요. 종수가 많으니까 잊어버렸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이런 작업을 했어요. 오늘은 이것도 정말 그 봄에 다른 것도 아니고 봄에 저기 있던 나무, 저 나무에서 하나 뚝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꽂아놨는데 이렇게 잘 컸는데 이거는 꼭 옥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만약에 아파트에서 키우신다 그러면 창틀에다가 봄에 조금 이게 봄 되면 얘네부터 알아요. 새순이 올라와요 벌써. 아 그러면 벌써 봄이네 이렇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때 약간 시원한 바람을 계속 쐬주세요 창틀에서. 그러면 얘네들이 깨어나면서 엄청 굉장한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막 나와요. 나도 나갈래 너도 나갈래 이러고. 그리고 국화 같은 경우는 조금 잘못하면 진딧물이 생기기 쉬우니까 수시로 진딧물이 생겨서 약 주는 때는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이미 늦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수시로 한 번씩 너무 멀쩡하다 싶을 때도 한 번씩 진딧물 약을 쳐주세요. 뭐 깍지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게 이상하게 국화가 은근히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게 국화거든요. 이거는 폼폼이에요. 폼폼인데 저는 국화를 항상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에 올라갈 때까지 키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이렇게 계속 잘라버리고 위로 키우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컸을 때 거기서 꺾어요. 그러면 여기 정도 이제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 꺾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가지에서 여러 개 요렇게 내주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랬을 때 꺾어서 이렇게 또 그러면 또 조금 크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한번 꺾어주면 또 그게 늘리고 지금 국화 아주 싸게 소품 많이 팔잖아요. 그거 사서 집에서 올 겨울 잘 키우고 내년에는 아주 국화 부자 되는 그러한 것을 좀 보고 싶어서 이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너무나 또 쉽게 키울 수 있는 게 이 동백인 것 같아요. 이거 작년에 미니 하나 샀는데 이거 보세요. 제가 겨울 나고 뚝 잘랐더니 아주 가지가 엄청 튼실해지면서 여러 개의 가지를 내주면서 늦게까지 꽃을 피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또 미리 동백을 요거에 서양 동백인데 요런 꽃을 피는 이게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또 제가 구입을 했지요. 구입을 해서 이렇게 딱 여기다 묻어놨는데 이거 보세요. 꽃이 벌써 4개. 이거는 더 많이 달면네. 이거는 서양 동백 빨강의 로즈 빨강인데 요것도 이제 완전 이거는 밖에 노지 월동은 안 되고 베란다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시원한 데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꽃들은 거의 이제 이거 카랑코에 이런 애들만 이제 집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동백 이런 거 동백하고 저기 있는 천리향 이런 것만 이제 집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노지 월동된 거라서 겨울에 저는 여기에다가 뭘 덮냐면은요 완전 그 비닐로 덮어놓은 거는 안 좋더라고요. 그냥 박스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걸로 그냥 대충 덮어놓으면 눈이 오면 박스가 젖어서 약간 습기도가 이 화분들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봄에 빨리 깨어나더라고요. 아예 비닐로 막아버리니까 너무 습도 부족으로 외려 흙이 말라가지고 빨리 못 깨어나더라고요.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리고 이거 이제 썰렁해지니까 이건 사계 장미가 너무 예쁘잖아요. 이런 꽃들 지금 막 꽃이 또 맺히고 있어요. 여름에 맺히다가 조금 주춤하더니 또 이제 추워지니까 이 찬바람과 동시에 이거를 이제 그 꽃봉오리를 또 올리고 있네요. 저는 항상 이렇게 가지 사이사이를 좀 바람이 잘 통하게 이렇게 항상 쳐낸답니다. 무슨 식물이든 간에. 그래야지
가지 사이사이에도 바람도 잘 들어가고 뭐 벌레가 생기더라도 약을 주기도 좋고요. 그리고 저 밑에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너무 잎사귀들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키워보세요. 저도 제가 해본 거 아닌 거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말 안 하는데 이제 제가 해보고 자신이 생긴 거는 여러분들과 공유한답니다. 말하다 보니까 일하느냐고 손을 카메라가 엉뚱한 데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진짜 요거는 우리 사랑하는 반려견 마리의 그거를 유골함을 여기다 묻은 항아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카네이션을 했는데 만 2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마리가 간 지. 근데 아직도 꽃은 이렇게 너무 멀쩡하게 이렇게 피어 있어요. 와,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오늘 너무너무 진짜 추울 정도로 날씨가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와, 구절초 숙부쟁이는 아직 우리 집은 꽃은 안 피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여기 구절초가 원래 제가 흰색하고 핑크를 이렇게 심었는데요. 왜 흰색이 무성한데 핑크는 이거 보세요. 이거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핑크 위주로 조금 더 번식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얘도 삽목이 엄청 잘 되는 그런 꽃이랍니다. 와, 이거 보세요. 여름에 때도 아닐 때 이거 아스타 엄청 일찍 우리 집은 꽃이 피어서 얘가 미쳤나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죽으려고 그러나 살려고 그러나 이랬더니 어머, 여기 이 가을 되니까 또 피긴 피어요. 여기로 많이 번졌어요. 근데 얘가 그 아마 그 깍지 왔을, 아니 탄저 왔을 때 얘한테도 약을 다 뿌리긴 뿌렸는데 그때 아마 몸살을 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다시 내년에는 싱싱한 모습으로 다시 보여주기 바래. 얘들아, 알았지? 오늘 또 많은 일을 했답니다. 밭갈이도 해놓고요. 이제 영양분이 부족해서도 그럴 수 있고요. 이제 어떤 건지. 아우, 진짜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 꽃 속에 살고 싶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 저녁입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하시고, 또 내일은 쉬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하는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